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형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선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여러분과 제 결합으로 성과를 내는 거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성실을 다해가지고 복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효과를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자, 먼저, 형법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방법론이죠. 방법론 그러긴 그렇고요. 보통 보면 형사소송법은요, 저 강의 웬만한 강의 다 들어봤거든요. 웬만한 책다 살펴봤어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저 양반은 이걸 설명을 잘하는구나. 근데 저 양반은 이런 부분이 책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죠. 후발주자는 노력만 하면 좋은 책, 좋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은. 자, 형사소송법은요. 자, 보시면은요. 첫날 보통 보면 소송법 선생님들이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막 저기서부터 다 살펴서 이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은 신나게 설명하는데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맞죠? 몰라고 그래요. 저도 형법 시간 첫 번째 시작할 때막 재산죄 설명하고 위조죄 설명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지. 나의 지식만 자랑하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앞으로 스트레스 받을 양이 엄청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소송법은 형법보다는 더큰 안목에서 그 흐름을 봐야 되긴 봐야 되지만 역시 우선은 뭐예요? 미시적인 게 우선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 절차가 저까지 가는가를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뭐예요? 어느 하나의 시점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을 논하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 과정? 이건 뭔가 하면은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과시에 지나지 않지.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알겠어요? 나돈 많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같아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아주 간략하게 발제를 하고 바로 본강의, 지금도 본강의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자, 형법, 자, 형소법은요, 형법은 굉장히 이론적이죠. 근데 형소법은요, 기술적 색채가 강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기술적 색채라는 건요, 항소기간, 이런 거, 자, 예컨대 상소기간 같은 건요,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어가지고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형소법은 첫째 뭔가 하면 암기성이 강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암기성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형법 강의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두 문자를 좀더 많이 딸 것입니다. 형법보다는. 자, 그래서 두 문자를 확실히 따야지만 알수 있어요. 형법보다 더 암기성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형법은 좀안 외웠더라도 이해를 해놓으면 말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외워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암기성이 강하니까 두 문자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외워둬야 되는데 두 문자를 마련하거나 암기 방법을 마련하는 건 저의 일이 되는 거죠. 저 업무 분담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따라만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자 등으로 열심히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비교되는 두 개의 제도 등을 갖다가 전부 자꾸 비교해서 자꾸 알아둬야 되는데, 제 책에는 도표가 전부 다 일정한 암기성이 강한 부분에 대한 제도가 끝이 나면 끝에다가 비교 도표를 다 써놨어요. 비교 도표가 꽤나 많습니다. 사실상 비교 도표가 많은 거는 공무원 쪽에 교재에 그게 훨씬 더 강한데요. 그거는요,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채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신림동 쪽에 사법시험용 교재들을 같은 건 보면 거의 박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교 도표 같은 것들이. 근데 필요하면은 중도가 낮은 쪽의 교재에서도 필요하다면 선택을 하는 게 옳죠. 자, 그래서 자, 이두 문자 박스 등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절차를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저는 뭔가 하면 자꾸 하지 말라는 말이 많거든요. 자, 첫째. 숫자가 나와요. 그죠? 오늘도 당장에 뭔가 하면은, 자, 임의동행을 했을 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6시간이라는 개념을 외워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외우고 나면 이제 열심히 외워요. 열심히 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몰라요. 그죠? 뭐라고 외워요? 그냥 시간 나오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알겠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도 과정에 어때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알겠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아,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라고. 강의 다 마쳤을 때도 공부하지 마시고요.
시험 직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만 모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 자료 이 강좌 끝나기 전에 숫자만 되는 것들을 전부 모아서 드릴 건데 모아서 드리더라도 그날 복습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다가 시험 직전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밝아졌을 거예요. 맨날 어때요? 14일, 7일, 5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외우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외워요? 알겠어요? 이거는 이번 강의 과정에서도 저는 그냥 읽어는 드려요. 강의 기법상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시험 직전에 외우라 그랬는데 다른 거할게 많으면요. 그냥 포기하세요. 숫자 지문이 몇 개나 나올까요? 한개 아니면 두 개예요. 숫자 지문으로 한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5지문 중에 숫자 지문이 자, 형소법을 20문제라고 가정하면은 숫자가 들어가는 문제로만 하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질 않고 숫자가 들어가는 문제가 20문제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 중에 두개 지문이 들어갈까 말까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포기하고 다른 걸 확실히 해가지고 요집합으로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숫자로 오선지를 만들질 않습니다. 알겠어요? 숫자는 정답 추정의 원칙 하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검토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건 뭘 신경 써? 부담 많이 덜어드렸지, 지금? 볼 때마다 숫자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는 만들어 드리는데 자료는 빠짐없이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것도 나눠 드릴 필요도 없잖아. 소송 끝날 때까지 사실은 이거 진 못되나 이거 내드릴까 했는데 일단 자료는 혹시라도 또진 못되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 강의를 선택한 이상 숫자에 대한 자료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자료가 좀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됐고,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때요? 최후 시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됐죠? 자, 이 스트레스 하나 없앴다. 그죠? 다음 세 번째. 읽다 보면요. 일정한 쟁점에 대해서 끝에 가면 늘 불복 방법이 나와요. 즉시 항구를 할수 있다. 항구를 할수 없다. 어쩌라고요? 오늘 공부하고 나면 내일 덮으면 다 까먹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숫자보다는 약간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답지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뭐, 항고, 또, 뭐, 적시 항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항고의 가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부분은 숫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일 끝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항고, 제항고 부분 배우고 그 사유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불복 방법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을 배우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복 방법 나오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읽어두고 지나가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어때요? 진도 끝에 가면 전부 도표해가지고 어때요? 뭐, 즉시 항고가 가능한 것들, 또 어때요? 항고가 불가능한 것들 하고 다 도표로 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오늘 그것도 읽어드리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끝에 가서 하시면 되고 지금 읽어드려도 그때그때마다 그 도표를 한 번은 오늘 외울 수는 있어요. 오늘 외웠는데 내일 정도까지는 그걸 가지고 아, 이거 적시한고가 가능하지 않아지 쓰는데 이틀, 3일만 지나면 다시 다 까먹어요. 필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형법 강의할 때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은 아예 외우지 말라 그랬죠. 내일 모레도 지속될 수 없는 건 오늘 외울 이유가 없지 않아요? 어때요?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머릿속에 남을 만한 시점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어떻게 강사가 쭉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잔뜩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됐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끝에 가보면 불복 방법 중에 뭐예요? 뭐, 항소 이유가 된다, 상고 이유가 된다 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러면 전혀 필요가 없고 오늘 종강 하나보다 그건 아니고요. 자, 상소 이유. 이것도 제일 끝에 가면 정리가 돼 있고 중간 과정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요. 오늘도 당장에 형사소송법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유무죄의 실체 재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 소송 절차가 적법하게 자, 공소 제기가 적법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어때 소송 조건이 실제 재판을 하기 전까지 갖춰지고 있는가 이 과정을 계속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해도 제가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당장에 어때요? 그 법적 효과로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판례는 벌써 한 4개, 5개를 보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요,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데다가 알기도 쉽기 때문에 자, 오늘 첫 수업은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재판의 종류라는 간결한 그 개념, 판결이 뭐고, 결정이 뭐고, 명령이 뭐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자, 형식 재판의 종류, 면소사유하고 공소기각 재판의
사유하고 요것들은요 몇 개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확실하게 외워드리고 그때그때마다 살펴보면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모르면 뭐라고 답하면 돼요? 제일 맞힐 확률이 높은 건 뭐죠?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왜? 327조 2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일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신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 그러면 되고 근데 327조 2호를 빼놓으면 나머지는 사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면소사유가 된다는 이런 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부분부터 오늘 강의를 들어가겠어요. 자, 교재 혹시 분철하신 분은 없죠? 분철하신 분 있나? 자,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릴 건요. 형법하고 달리 소송법은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법전을 들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법전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은 몇개 법조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두로 다 언급을 드릴 텐데, 가급적이면 법전을 같이 보고, 실제로 형법은요, 형법에서도 법조문이 중요하다 하지만은요, 그건 조문을 해석하기 위한 거니까 자주 읽어봐야 된다는 의미인데, 소송법에서는 뭐예요? 조문 자체가 시험 선지로 나오죠. 제 생각에는 아마 판례하고 법조문이요. 6대 4 내지 7대 3 정도로 법조문이 나올 것 같아요. 6대 4 정도라고 해야 오를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실제로 한 6대 3대 1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판례, 조문, 그리고 그 밖에 어때요? 학설 다툼 속에 있는 그 내용 정도인데요. 자.